아, 지금 여기서 사과를 보면 하나같이 저 사과가 팽이처럼 생겼었어요. 팽이처럼 보입니까? 팽이처럼 생겨가지고 많이 내려온 거는 많이 커있고 지금 팽이처럼 생긴 사과가. 사과가 지금 팽이처럼 생겼다는 거는 이제 밑둥이 저 여기 꼭지 부위가 먼저 크고 이 떨어진 사과도 보면 여기 있는 농장에 우리 사과는 보면 여기가 늘어져. 그거는 아주 정상적인 사과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비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방금 우리 들어오기 전에 이웃 농가 거하고 우리 한금을 농부한 농가하고는 다르죠. 사과가 그 정화가 좀 없다는 게 좀 문제인데 지금 잎의 모양을 봤을 때 하고 사과의 크는 모양을 봤을 때는 색이 지금 위에 상부에 제가 강의실에 이야기한 색깔하고 똑같죠. 색깔 나는 게 빨간색이 앵두빛이 돌고 있죠. 앵두빛이 돌아야 되는데 사과가 앵두빛이 안 돈다는 건 이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비료를 더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걸 이제 판단하게 되겠죠. 한번 풀어보면 여기에 잎을 뒤로 둬서 안 만져보세요. 집지만 다 여기 잎은 부드럽죠. 그죠? 부드럽죠. 사과를 방금 먹어보니까 그때가 사과 부드럽죠. 그렇죠. 그래서 사과에 영양이 들어있고 잎에 영양이 들어있으니까 심줄이 또 어떻게 해요? 노란 게 확실히 보이죠. 선명히 나와있죠. 잎줄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심줄이 노랗게 선명히 나와있죠. 그리고 이 사과의 잎 한 장을 따서 보면 이 잎이 색깔이 청색이 아니고 약간 그 금색이 돌아요. 노란빛이. 예. 노란빛이 살짝 햇빛이 비치면 돌아요. 노란빛. 멀리 보면 이렇게 보여요. 멀리 보면. 예. 그러면 저 색이 약간 옅은 녹색 쪽으로. 예. 이걸 햇빛에 살짝 비춰보면 어딘가 모르게 그 황동색, 금색. 윤기가 많아요. 예. 이게 약간 나오게 돼 있어요. 이 각도를 맞춤에 따라서. 어딘가 모르게 노란빛이 속에서 진청색 속에서 노란빛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힘줄이 이렇게 보면 노란색이 딱 튀어나와요. 힘줄이. 그래서 이 색은 여기에서는 더 비료를 감미를 안 해도 익혀내겠다. 그리고 이제 이 사과가 터질 거냐 말 거냐 이제 그걸 걱정해야 돼요. 이제 이 사과가 여기에서 이제 터질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이 사과는 지금 밑둥에 꽃받침이 이제 벌어져요. 벌써 여기 보면 별 모양이 나와요. 별 모양이 그 옆에 사과를 어떤 사과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요 팽이에서 벗어난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팽이에서 더 내려와가 밑둥이 약간 살이 찌는 것들은 보면 어떻게 되냐 여기 별이 나와요. 꽃핀 자리에 벌어지는 거죠. 요게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과가 다 키울 때까지 토양이나 잎에나 비료가 부족하느냐 마느냐 그건 판단하면 되겠죠. 안 부족합니다. 이 시 측정을 안 해도 이 나무에서 비료 측정을 안 해도 이거는 안 부족하다. 부드럽다. 두껍다. 비가 왔는데 살이 안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사과가 정상적으로 크기 정상적으로 어깨가 정확하게 넓어지고 색깔이 딱 오고 저 위에 사과 한번 보세요. 저거 약간 색되는 거 있죠. 오른쪽 위에 저 빨갛게 든 거 말고 약간 물어오는 거 있죠. 볼이 약간 이제 붉은색 드는 거 있죠. 저 새가 색 모양이 보세요. 정확하게 나와 있죠. 조금만 더 크면 이제 사각이 나오겠죠. 그 종방향에 비해 가지고 어깨 넓이가 충분히 커 있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죠. 그럼 저 사과는 지금 밑둥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럼 색 들어오자 쟤는 다 익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비가 오고 나면 숫기가 빨리 팍 복은다는 거예요. 빠른 시간에. 그럼 빠른 시간에 숫기가 와요. 그럼 우리가 지금 대비책으로서는 남들보다 빨리 오면 새가 먼저 올 수 있는 조류피해. 새를 뭐 이렇게 방지하는 뭐
조류망이라든지 그런 걸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사과가 맛이 들어있어요. 맛이 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먹어도 맛있잖아요. 새들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새가 많이 나네. 예, 그래서 그러면 미리 준비를 따기 전에 여기 기름 냄새를 하면 바닥에 뭐 풀에다가 기름 소독을 한다든지 그런 대비책,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실을 친다든지 방조망을 한다든지 그 뭐 이제 조류에 대한 걸 신경 써야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밭은 아주 잘 가고 있다. 근데 색이 한 25일까지 날까요, 대표님? 뭐 충분히 안 나겠습니까? 25일까지는 따야지 이게 네. 우리 저 APC라는데 네. 그때까지 뺏기 원래는 안 받는다 그러니까. 아, 추석 때문에. 예. 네. 네. 그래서 이 색이 거의 이제 청기는 사라졌죠? 예, 예. 청기는 사라졌어요. 예, 청기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안에 있는 것도 자세히 보면 이 팽이에서 조금 더 벗어났어요. 예, 어깨가 늘고 이게 거의 같다는 거죠. 예, 예. 다른 집 사과는 지금 어떻게 일자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어깨가 넓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예. 그리고 이것에서 어떤 건 이렇게 약간 더 넓은 것도 있죠. 그럼 며칠 안 남았어요. 우리는 빨라요. 진행 속도 아주 빠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까 사무실에 있는 사과들은 전 다 팽이 정도였죠. 근데 그 사과보다도 지금 우리 현장에 들어오니까 더 좋아요. 색은 어떻게 나? 한 번에 나야 돼. 한 번에 나야 되지. 이게 찌빡찌빡 나는 거는 안 나겠다는 거예요. 안 나겠다는 거지. 작년에요. 작년에는 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고, 작년 추석 때 비가 많이 왔잖아요. 예. 색이 잘 나옷 이제 잘 저렇게 잘 돌다가 말고 그 뭐야 비가 막 며칠 계속 오고 나니까 다시 이렇게 풀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애를 먹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다 안 커서 일어난 일이고 이게 정상적으로 딱 커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맛이나 모든 게 꽉 차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면 비계에서 영양이 손실이 된 거죠. 그 사과가 더 커버린 거예요. 맛내고 색깔 내면서 두 개 동시에 해야 될 게 크기만 커버리고 자기 크기를 더 키워버린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잎이 일을 할 시간이 부족했다. 지금은 잎 속에 영양이 너무나 가득 차 있어요. 일주일 내에 비 오면 더 잘 크겠어요, 이거는. 물이요, 뭐 자꾸 바닥에 주면 되니까. 물을 줘서 되는 게 아니고. 예. 며칠 있으면 또 비 온다 하니까 비 오면. 예. 예. 물을 줘서 주는 게 아니고, 이동을 물을 주는 것보다 더 이동 많은 거는 비가 와야 돼요. 안 그래도 여기에 이제 요즘 비 오기 전까지는 아침마중 SSE 가고 이게 쿨러가 없어가지고 SSE 가고 선립대시 여기 뿌렸어요. 자, 우리가 저 옆에 뒤에 잎이 고실라 약간 탄 게 있거든요. 그 잎이 탄 거를 하나를 보면 잎 탄기 색이 노랗게 진행이 되면 비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멈췄죠. 이게 멈춰 있기 때문에 비료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행이 되어가면 비료가 없습니다. 고실라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잎에서 딱 색깔이 멈춰 있다. 그거는 비료가 계속 공급받고 있어 세포가 파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을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원래 지금 100평에 요소 복합세가 4.5평, 4.5포 정도 들어갔어요. 예. 4.5포 들어갔으면 엊그저께 전화 받은 2300평에 100포 쓴 집보다 조금 많이 쓴 거니. 2300평에 비료를 몇 포 줬냐니까 복합 50포, 요소 50포, 100포 썼다는데 지금 제가 뭐라 그랬냐. 전화 다 들어보고 비료가 부족한데 조금 더 줘야 돼. 이게 부산하면 더 줘야 돼. 아주 기간이 많으니까. 근데 홍록이 때문에 여기서 멈추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해 되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비료를 판단할 때는 잎이 부드러우냐, 두꺼우냐, 그 다음에 상처가 치료가 되느냐, 진행되느냐. 상처가 멈춰 있는 거는 비료가 있다. 상처가 진행되어 가는 거는 없다. 왜? 사과는 영양 이동이 아주 빨라요. 잎에 비해가지고 과실이 큰 종이거든요. 홍록이 뭐 쬐깬 것들이 이 키로가 일어나면 단감 같은 거는 이파리가 있단만 것도 감은 쬐끄만하게 나와요. 300g, 500g 거의 안 나와요. 500g 날락하면 정말 감으면 콩나들게 날까 말까 500g 잘 못 만들어요. 400g도 잘 못 만들고
300 몇십 그램 되면 잘 만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사과는 어떻게 해요? 이파리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손바닥 만만큼밖에 안 한 게 사과 달린 거는 중막형이 나오잖아요. 2다이, 3다이, 5다이 찾잖아요. 20 몇 개가 10kg 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과종이 단감은 아무리 잘 키워도 20 몇 개를 10kg 잘 못 만들어요. 그 3다이 30 몇 개짜리가 만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에 비하면 사과는 잎에 비해가 과실이 대과정이다. 그 말은 비료값을 정확하게 계속 데려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홍내에서는 최적이다. 그런데 색은 한 방에 올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부터 처방은 어떻게 합니까? 방금 이야기한 거 새. 아니 새 같은 거는 뭐 이제 제가 보기엔 카라멜 색소 맥성까지 뿌릴 거거든요. 예, 밑에 기름 써도 갈 거고. 예,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저는 새로 보거든요. 요거는 저절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 너무 욕심을 내지 마라. 다 와 있다. 아니 그러면 맹 저 뭐야? 예. 칼라하고. 예, 칼라. 가리는 써야 되지 않습니까? 칼라 1.5리터에 염화가리를 2kg이면 더 빠르겠고. 근데 예. 2kg이니까 타버렸어요. 괜찮아요. 타도 뭐 멈춰버리니까. 조금 탄다고 해서 진행돼 가는 게 아니고 비료가 있으니까 멈춰버리니까. 예. 그로 인해가 빠를 뿐이에요. 예, 그래서 비 오기 전날은 염화가리 2kg였고 비 안 올 때는 1.5kg 쓰고 이거 딱 조절하면 색은 그림 같고 아름다운 게 최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로 더 주지 말고. 비로 전혀 며칠 안 됐어요. 이제 욕심 내지 마라. 예, 그래서 여기 정말 잘 됐습니다. 그 우리 정화가 열었다면 더 좋았을 건데 하여튼 예, 지금 질문 우리 그 대표님한테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죠. 여기 질문 있습니까? 그런데 좀 저들 같은 경우는 비료를 안 했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비료를 한다면은 예. 만약에 지금 올진에 가서 당장 비료할 거예요. 요소. 요소 한 몇 분을 할 수 있을까요? 홍로에. 지금 가서 100평당 그 한포 조금 안 되게 주시죠. 아니요. 그렇게 몇 분을 좀 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잎의 모양을 보고 줘야 되겠죠. 잎의 잎이 요래 살이 되냐 안 되냐 그걸 보고. 잎이 어물어져서 피질 때까지 줘야 되겠죠. 예, 그렇죠. 그래도 금방 먹어요. 왜? 과실이 많이 달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는 그래 하시고.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대표님한테 질문할 분 질문하죠. 하는 게 더 남는 거예요? 아, 그것 하고 병행해라고 아까 사무실에 얘기했거든. 다른 분 질문 있는 분? 질문 없으면 저쪽 받으러 가겠습니다. 예, 우리 대표님 잘하니까 박수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해피에는 뭐 줬어요?